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설강아에서 임수호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임수호라는 캐릭터는 1987년에 서울을 살아가는 명문대 대학원생입니다. 사려가 깊고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고요. 또 그러다가 사고로 상처를 입고 한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들게 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네, 우선 촬영을 위해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준비했고요. 대본을 숙제를 좀 많이 해야 했어요. 이게 어느 때보다도 대본이 좀 분량도 많았고 이야기가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열심히 좀 봐야 됐습니다. 네, 첫 촬영을 해봤는데 앞으로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아직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많이 겹치지 않아서 얼른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요. JTBC 설광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수호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방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 모두와 사이가 좋고 방팅에서 우연히 만난 수호와는 또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이어질지 기대해주세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의 생활을 찍는 신이 많다 보니까 207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호흡도 잘 맞아지고 있는 것 같고 친한 학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감독님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배우분들하고도 너무 친해져서 항상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87년도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이 많이 보이는 거리 아니면은 건물이나 기숙사 안에 있는 물건들도 시대적 풍경을 많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설광아는 예상할 수 없는 전개를 가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드라마여서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TBC 드라마 설광아 곧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은 거의 항상 드라마를 찍을 때 첫 촬영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드라마는 중간에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잠도 며칠을 설치고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막상 현장 오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저 원래 세트장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딱 시작하기 전에 세트장을 한번 쭉 둘러보고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씬 찍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소품들도 되게 예쁘고 다 좀 고가의 것들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배우분들과 함께 3분의 선배님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 일단 3분의 케미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3분은 절친이 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너무 편안하게 했어요. 앞으로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 드라마 설광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광화에서 이강무라는 인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승조입니다. 강무는 간첩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인물이고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오로지 간첩만 쫓는 꼭 잡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소품 하나하나들조차도 다 새롭고 오랜만에 보는 VHS 테이프도 있네요. 네, 그리고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굉장합니다. 네, 첫 촬영부터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아주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시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 다치지 않고 다 즐겁게 촬영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설광화 열심히 배우 스태프분들 위기투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광화에서 피승희 역을 맡은 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바다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요. 기숙사 사생들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수부리의 결력을 갖고 있는 호수여대의 기숙사 사감역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비주얼을 완성을 했고요. 아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매화 같은 눈과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준비 안 된 학생들은 아마
혼쭐이 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 설강화 세트 안에 오면 시간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쉽고 재미있는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반전, 인물 간의 관계의 변화? 너무 입이 간질간질해요. 설광아 곧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광아에서 장한나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물을 따라서 안기부 요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지만 맡은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됐어요. 굉장히 설레고 기대를 하고 현장에 왔는데 배우들과 호흡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첫 촬영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긴 여정이 남았는데 재밌는 그런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본 너무 재밌고 저희 촬영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설광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